이번 공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소통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내에서는 청년부, 대학부, 예식부, 꽃꽂이부 등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만나 소통을 했고 기술적으로는 아이 소망을 비롯하여 조명, 영상, 음향 및 건축 파트와 서로 협의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강단의 크기입니다. 기존에 있던 찬양대석을 모두 없애고 길고 좁았던 성교관 예배실을 넓게 보이고자 하여 강단을 앞에 3m 정도를 내서 전체적으로 7평 정도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강단 좌우에 본당에서 볼 수 있는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소망교회의 상징적 의미로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한 벽에 6개씩, 2개, 12개의 상징적 장식벽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부 12개인데 12 제자를 의미하여 여기에서 모여서 기도한 우리 대학부 청년부원들이 제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강단 우측에 보면 창고를 이용하여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게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무브월을 디자인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강단 주변에 많은 조명 장식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할 때에도 결혼식의 분위기를 마음껏 낼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하였고요. 예배 공간과 문화 공간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선교관 예배실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곳이 청년들에게는 꿈이 넘치는 장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